연평도 해상 사격 훈련이 우려됐던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없이 종료됐습니다.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며 즉각 대응 태세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이날 오후 2시 30분 시작된 연평도 해상 사격 훈련이 벌컨포 사격을 끝으로 4시 4분께 완전히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그러나 한국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앞으로도 서북도서를 방어하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군사 대비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은 한국군의 사격 훈련에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했으며 연평도 북쪽 서해안 부대를 제외하고는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워싱턴 등 미국 전역의 31개 도시 수돗물에서 발암 의심 물질이 검출됐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환경단체 환경활동그룹 EWG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과 베데스타 등 미국 전역의 35개 시 지역 수돗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31곳에서 발암 의심 물질의 일종인 유가 크롬이 검출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 환경청이 수돗물에 유가 크롬 기준 신설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가크롬은 미국 독성연구소가 지난 2008년 발암 의심물질로 분류했으며 앞서 지난 2000년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통해 유명해진 오염물질입니다. 이 동물실험에서 이 물질은 간암과 신장암, 백혈병,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